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신풍제약이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019170입니다. 자, 신풍제약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응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자, 당시에 이 영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8분 35초쯤에 우리 121선에서의 지지 구간도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것보다 확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차라리 회복세가 좀 빠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그어가면서 대응을 우리 포지션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서 지금 진행을 하셔라,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절반에 절반, 절반에 절반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오후에 들어서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훅 떨어졌다가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 정도까지 회복을 할 만한 요인들이 있나? 사실 이슈는 없거든요. 이슈는 없는데, 과하게 지금 화이자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을 화이자가 다시 한번 중간 결과라고 좀 시장의 기대감을 좀 낮추면서 단기적으로 이런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을 빨리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 61선 부근에서 그 비중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21평선에서 여기 당시에 주가가 이 브리핑을 드릴 때한이 정도 위치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좀 이제 반등이 빠르게 나오면서 오히려 탄력을 받고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화이자 관련주 백신이 나오면서 이런 조정 흐름들은 보여줬다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아요. 일단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투자 정보 파이프라인을 좀 보면은 SP8203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마 내년 초에 탑라인으로 임상 결과가 좀 나올 거다라는 부분들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우리 피라맥스 관련돼가지고 여기 피라맥스 관련해서 이 약물이 코로나 치료제로 좀 임상이 진행하고 있는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클로로킨이라 그래가지고, 피라맥스가 클로로킨이라고 하는 치료제 후보 물질이랑 화학 이 서식이 이런 그 화학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다. 그런 부분들이 하이드도 클로로킨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었던 우리 기대감을 가졌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이 하이드로 시클로로킨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없다라고 미국 보건당국에서 못을 박아버리면서 우리 이걸 보면은 11월 11일에 기사가 이게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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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온. 아무래도 이건 좀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고, 지금 제가 계속 알아봤는데, 어떠한 뭐 특징적인 이슈라든가, 임상 결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온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없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코로나, 백신, 치료제, 그런 종목들이 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뭐그 코로나 화이자의 영향을 좀 받은 동시에 우리가 10일, 15일, 10일이랑 11일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좀 받았던 것은, 아무래도 여기 클로로킨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치료제 효과가 없다라는 소식이 좀 미국 보건당국에서 나와주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뭐랄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의 매물이 좀 나왔었다라는 부분들. 자, 비중을 조금 정리를 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셨으면 121선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렇게 훅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 차라리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빠를 수도 있다. 이게 이렇게 쩜쩜쩜쩜쩜쩜 이렇게 돼가지고 121선에서의 반등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것보다야 이렇게 훅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막상 이렇게 진짜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중을 제 얘기를 듣고 비중을 정리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아무래도 또 이제 그이 비중이 좀 아까우실 수도 있겠죠. 아까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중 확대를 여기서 못 하셨다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기술적인 반등인 것 같아요. 이슈가 장 끝나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확실하게 반등을 했다라고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차트상에서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은 여기에서 비중 확대를 또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확실하게 이 부분을 돌파를 해준다면,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고 한다면,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두신 분들은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저기 이 부분에서 좀 돌파를 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 그러면 다시 이 부분에서 비중 정리하셨던 부분들을 다시 채우시면 되기 때문에, 주가를 그냥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사실 이 하이드로시클로로퀸 이 부분에서 최종 결론이 난 거는 11월 11일이지만 이전부터 꾸준히 이슈는 있었습니다. 이슈는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신풍제약 코로나 치료제 덱사메타손 관련주로 급등세를 타다가 27일 하한가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인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기대를 모았다. 자, 미국의 식품의약품 진단단 클로로킨과 하이드로클로로킨의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사용을 취소를 했다. 이에 피라맥스도 코로나 치료제로 효과가 없는 건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이 됐다. 앞서 올 4월 신풍제약은 피로나닐린과 클로로킨의 화학 구조가 유사하다고 주장을 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신풍제약이 클로로킨 화학 구조는 다르다고 말을 바꿨다. 자, 이 부분에서도 조금 영향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에서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11일 이쯤에 좀 영향을 좀 받은 것 봐서는. 자, 우선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은 나와줬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돌파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좀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 임상의 결과를 나와봐야 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슈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좀 돌파를 할지 안 할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거래량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사실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은데, 모멘텀으로 봤을 것 같을 때는 좀 의구심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자. 지켜보면서 우리 월요일에 어떻게 좀 결론이 좀 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 월요일에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 월요일에 여기 상단 부분에서 좀 주가 지지받는 흐름을 좀 보여줄지, 아니면 다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21선에서 또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줄지, 그런 부분들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좀 변동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미처 대응하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하면서 여기서 이 비중을 축소를 했던 부분들, 이 부분에서는 상승하고 지지 받을 때 비중 확대 를 진행하셔도 되는 부분들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서 또 이제 또이 구간에서 상승 조정 이걸 좀 이렇게 이어갈지, 아니면은 여기 120평선 올라오면서 다시 매물대를 좀 돌파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양상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슈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차익실현, 지금 장막판에 오면서 차익실현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쉽게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막 그렇게 확정을 지어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명확한 흐름을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때 그때 대응을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 우선은 이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네이버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상단 부분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시는 부분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고, 게시판으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11월 6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 하단 부분 쭉 내려와 보시면은 이렇게 댓글로 계속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장전에 한 7시 40분부터는 장전에 뉴욕 증시가 어떤 동향을 좀 보였는지, 어떤 요인들로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9시부터는 하나 솔루션 우 현재가 8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87,550원, 손절가 81,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젠큐릭스 현재가 18,3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8,850원, 손절가 17,3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분에 휴머시스 현재가 19,1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목표가가 11,200원, 손절가 11,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이런 식으로 그 차트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수익, 두 종목은 보유 중이다. 수익 종목은 휴머시스, 보유 종목은 이렇게 두 종목이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차트로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좀 수익이 어떤 종목이 났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계속 실시간으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리딩을 도와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계속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게시판으로 리딩을 받으시면서 종목 추천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매일은 아니고 저희가 매매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좀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상단 부분에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왼쪽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와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주식 거래를 함으로써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상세하게 강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안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이용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들어오셔가지고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